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운전을 해서 경기도 시흥에 갑니다. 그곳에 계신 분께서 식물을 또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난을 많이 키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구경 가서 난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모습으로 식물을 돌보고 계신지 한번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세요. 두근두근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을 많이 키우시는 분, 어떻게 난을 키우고 계시는지 한번 구경 왔어요.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저는 난은 안 키워봤거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대표님 방에 난을 물을 열심히 주다가 죽더라고요. 아니, 많이 사랑해주고 물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했는데 창문도 열어주고 통풍도 많이 시켜줬거든요. 근데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난이 죽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놀러 온 이곳에는 난이 정말 많아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지금 여기 작은 화분에 예쁜 난이 어우 너무 귀여워. 저는 이런 화분에 다육이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요. 우와, 신기하다. 각각 다른 난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다 난 같아 보여요. 우와, 이걸 직접 다 이렇게 분해 이렇게 심으시고 기르고 계세요. 우와, 신기하다. 여기 지금 보라색 꽃이 피었네요. 우와, 이거는 만지기도 조심스러워요. 우와, 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예쁜 난이 피어나고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자, 이쪽에, 우와, 요거 되게 독특한 화분이네요. 우와,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거 키우시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난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난을 키우셨나요? 저는 20대 때부터 난을 키웠는데요. 네. 그때는 그 사군자, 매랑국죽 사군자 그 그림을 하다가. 아,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네, 그림을 하다가 난을 치는데 난을 보지 않고 식물을 보지 않고 난을 치는 게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네. 난 가게에 가서 네. 네. 돈을 주고 난을 사서 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직접 보고 이제 난을 그리시려고 이제 네. 하나 둘 키우시면서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되셨군요. 네. 난의 또 매력이 뭘까요? 이렇게 키우시면서? 난의 매력은요. 네. 일단은 보시다시피 꽃이 예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향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적절하게 구비를 해두면 네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다 즐길 수가 있고요. 아, 계속해서 겨울에도 꽃이 네, 피나요? 네,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요. 네. 봄에 피는 꽃은 출란이고 네. 여름에 피는 꽃은 사계란 종류에 속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은 한란. 한란. 네, 한란 종류가 가을에 피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 되면 보세란이 있어요. 보세란이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네. 선물로 받아서 네. 베란다에 두고 한두 분씩 키워보셨을 그런 난은 잎에 무늬 들어가고 잎이 넓은 난. 네, 엄청 크고 화려한 네. 난. 보통 네, 선물로 주고 받는. 보세란이고요. 네, 네. 그 보세란은 신정부터 구정 사이에 꽃이 피어요. 새해를 알린다 그래서 보세란이고요. 보통 3월에 이제 승진이나 축하할 때 난을 많이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네. 그쪽에 속하는 난인 거죠? 아니요. 아니요. 3월은 네. 출란이죠. 아, 출란이요? 출란. 네네. 보세는, 네. 혹시 여기 있나요? 11월 달에서 네. 한 2월 정도? 2월 정도? 늦게까지 피는 게 네. 2월 정도. 아. 네. 대부분 신정구정 사이에 네. 피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제 승진을 3월에 하잖아요, 초에. 네, 네. 그때 주고받는 난은 춘난인 거죠? 그때 꽃이 있었다면 네. 춘난일 가능성이 네. 높죠. 잎이 지금 여기는 되게 잎장이 다 작은데. 여기는 춘난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또 다릅니다. 아, 여긴 다른다네요. 네, 여기는 풍난. 네. 아, 풍난. 네, 풍난하고 석곡이에요. 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서. 네. 저쪽에서부터 네. 보실까요? 이렇게
마디가 있고 네네네. 대처럼 생긴 네. 이라는 석곡에 속하고요. 아, 석곡이요? 네. 잎이 이렇게 좁은 난들은 네. 이쪽에 잎이, 풍란인데, 좁은 네. 풍란이요? 풍란인데 소요풍란. 아, 소요풍란. 요렇게 잎이 넓은 나는 네. 대여풍란. 대여풍란. 네. 이 소요풍란, 대여풍란은 네. 우리나라의 그 바닷가, 네. 따뜻한 남쪽 바닷가 이렇게 언덕에서 해고나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붙어서 사는 착색란입니다. 아, 정말 많이 진짜 다양하게요. 난 네. 박사시네요. 네. 이쪽도 이거는 대여풍란이겠죠? 잎이 이렇게 넓으니까. 아, 대여풍란이요? 네, 잎의 넓이에 따라서 네. 이렇게 둥그렇게 넓은 잎은 대여풍란, 네. 좁고 긴 잎은 소여풍란. 와, 이쪽 풍란은 색깔이 네. 너무 귀엽네요. 이게 노란색이랑 연두색이랑 섞여서 이렇게 노란색이 좀더 있는 게뭐좀더 고급적인가요? 그렇진 않나요? 아무래도 색이 이쁘게 들어가면 더 인기가 있겠죠? 더 예쁘니까.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보다 네. 요게 좀 화려하고 예쁘네요. 아, 그렇죠. 요게 또 고급적인 거죠? 네, 잎에 무늬가 없어도 고급종인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잎에 무늬가 들어가면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변이종이라 합니다. 아, 변이종. 아, 네. 요게 이렇게 귀여운 거는 어느 종류인가요? 네, 아, 석곡이에요. 석곡이요? 네, 석곡인데, 아직 힘을 못 받아서, 아, 이 아이도 꽃이 피나요? 더 자라면 핍니다. 이렇게 피는데, 더 자라면 이 정도. 네. 와, 여기 꽃이 피어있는 네. 요 식물들은 어느 종류인가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석곡이죠. 아, 석곡 종류. 석곡 종류. 예, 석곡 종류지만, 꽃의 모양이나, 저기, 색깔에 따라가지고 다 이름이 이제 다르게 지어져 그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지금 몇 년째 여기 있는 건가요? 여기는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좀 오래된 거는 한 10년 정도? 아, 10년째 키우고 네, 계시는구나. 저쪽에 소요풍란 큰 이렇게 그 대주로 키워진 거는 10년 정도 되고요. 여기 조그만 아이는 오래 구입하신 것도 계신가요? 네, 올해 구입한 것도 있고 몇년 키운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서는 잘 자라나요? 뭐 다른 처리는 안 하고 빗을 세워주거나 그러진 않고 요렇게만 그냥 아, 키우시는 이 거예요? 자리가요. 남향이라서 아, 여기가 남향. 동남향이라서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한 12시까지 빛이 들어오고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풍란을 두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그 빛이 너무 아까운 그러니까 거예요. 아침 햇살이 네. 정말 괜찮아요. 아침 햇살이 뭐 오전 내도록 빛이 들어왔다가 커튼을 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사라져 주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죠. 아, 근데 저 지금 2시경인데 지금 해가 없어서 저는 해가 네. 안 드는데 이렇게 너무 싱싱하게 잘 크나 아,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오전에 해가 뜨는구나. 식물은 햇볕을 싫어하는 햇볕을 많이 주면 타고 죽는 그런 식물이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햇볕과 바람과 그다음에 물, 요세 가지를 잘 맞춰주면 잘 자랍니다. 아, 그래서 지금 통풍도 시켜주시고 아침 햇살에 키우고 계시는구나. 아, 네. 너무 이제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창문 열면 바람이 싱싱 들어오고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가끔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겨울엔 추우니까 그냥 닫아놓고요. 네. 아니, 바람만 봐도 행복하네요. 저는 난을 키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식물이 있으니까 더 생기가 있고, 밝은 에너지가, 그리고 꽃이 피면 또 이제, 내가 너무 또잘 해줘가지고 내가 꽃이 폈다는 그런 네, 만족감이. 맞습니다. 기다리는, 꽃을 기다리는. 그리고 나는 한번 꽃이 피면 보통 한 2, 3개월 가지 않나요? 품종에 따라 아, 다릅니다. 품종에 따라 한 달라요? 달못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한달 정도 꽃이 피어 있고요. 또 뭐, 한여름에 꽃이 핀다 하면 한 달까지 못 가고요. 조금 추울 때 피는 꽃들은, 2달, 이렇게. 아, 추울 때 피는 네, 꽃이 오래 환경에 가는구나. 따라서는 3달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 두세 달 핀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 보니까 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나중에 물 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시던데, 저도 그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커피 내릴 때 쓰는 주전자. 네네네네. 네. 원두 커피 내릴 때 쓰는 주전자에다가 예. 물을 가득 채워서 예. 여기다 이렇게 주면은요. 예. 여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세 주전자 내지 네 주전자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왔다 네. 갔다 하시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그게. 네. 예, 아, 재밌어요, 물 주면서. 근데, 물은 그럼 가득 넘치도록 주시나요? 아니면 뭐 촉촉할 정도로 주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거의가 저기는 식재에 심어진 것도 있지만 네네네. 수태에 심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수태가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주고요. 예, 그럼 아래로 줄줄줄 흐를 때까지 네, 주시나요? 그래서 밑에 물받이를 이렇게 받쳐놨고요. 이제 아, 제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예. 이걸 들고 물을 주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예. 다음에 발코니 같으면 네. 그냥 위에다 이렇게 물을 주면 되겠지만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전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아, 식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저쪽에 그 수태 말고 동글동글한, 아, 여기 있네요. 요런 데에다가, 이거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아, 흙, 그건 난을 심는 예. 식재입니다. 이 까만색 돌 이렇게 같은 건데, 그건 예. 좀 특수한 케이스고 위에만 올려준 거고요. 아, 예. 밑에는 그 난을 심는 난석이지 아, 않습니까? 네, 난석이요? 아, 그걸로 심었습니다. 여기 지금 망에 이렇게 직접 하신 아, 거잖아요. 망은 예. 저는 식물을 심을 때좀 네. 화분 깊숙이 들어가게 심지 않고 위로 아. 올려서 심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렇게 망을 씌워 놓으면은 예. 물을 줄때그 예. 식재가 흘러내리지 않고요. 네, 그 아, 다음에 또한 가지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네.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되거든요. 아, 이거 망이요? 네, 망이.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네. 수태는 이렇게 조여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망을 덮지 않았는데, 네. 난에는 제가 망을 다 씌워서 키웁니다. 아, 예. 이 수태가 이게 쫀쫀하게 쪼여주는 역할을 하나요? 이게 저는 수태를 안 해봐가지고. 마르면은, 네. 예, 이렇게 수태 아,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아,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뿌리를 잡아주는군요. 네, 그래서 뭐 예. 물을 주어도 이게 수태가 흘러내린다든지 그러지 예. 않는데, 아. 이렇게 난을 심는 식재로 높이 심어 놓으면은 네. 물줄때 밑으로 떨어지겠죠, 식재가. 와, 이게 예. 진짜 독특하고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아, 이 망사를 왜 씌워놓으셨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흙이, 까만색 흙이 네. 알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아,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화원을 많이 다니지만, 요런 느낌은, 어우, 지금 처음 본것 같아요, 지금. 자, 안쪽에도 식물이 있던데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안쪽에는 이제 예. 진짜 네. 난. 아, 진짜 나뇨? 진짜 난. 궁금해요.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요. 네.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밖에 있는 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우와, 한번 보실까요? 우와, 저 밖에. 우와, 저기 난이 엄청 많아요.